햇빛 쨍쨍한 무더위에 꼭 먹어야 할 여름철 별미. 시원한 냉면부터 팥빙수까지 가지각색 차가운 기운을 뽐내보는데요. 사실 이것만한 게 없다고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김치말이국수. 소문 듣고 찾아간 경기도 포천.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데요. 너나 할 거 없이 발걸음이 빨라지고 쉴 새 없이 들어가는데 앉을 자리 하나 없이 손님들로 가득한 식당. 도대체 어떤 맛이기에 이렇게 북새통을 이루는지 궁금해지는데요. 결전만 나오면 제가 긴장이 돼서. 시원하게 면발과 국물을 들이키는 사람들. 표정만 봐도 차가운 기운이 확 느껴집니다. 요즘 날씨 덥고 해서 매일 먹으럽니다. 가성비 뭐 그냥 완전히 완전 쉬워. 김치말이국수는 여름에 먹어야 제맛이잖아요. 빨간 국물에 국수가 퐁당. 무더위를 한 번에 날리는 건 물론 가슴속까지 얼얼하게 만들어주는 여름철 국수의 최강자. 김치말이 국수가 오늘의 별점맛 메뉴로 선정됐습니다. 저 뭐 비지예요? 사장님께 우선 촬영 동의를 구하는데요. 자신 있어요 저는. 네. 절대 저희 집 음식 드시고 맛없다 그러시는 분 없었어요. 자신감이 넘치시는데요. 오늘의 별점 기대해볼게요. 네 분의 관계는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네, 얘는 우리 큰아들, 며느리, 손녀딸. 제가 없어도 얘네들 다 이어갈 거예요. 화이팅! 곳곳에 관찰 카메라를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촬영에 들어갔는데요. 끊임없이 줄지어 들어오는 손님들. 어른 아이 할 거 없이 모두 김치말이 국수 맛 한번 보기 위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주방은 바쁘게 움직이고 하나 둘 셋 넷 셀 수도 없이 빠른 손길로 만들어지는 김치말이 국수. 요즘 인기몰이 중이라는데요. 김말이는 셀 수가 없고 저희 포트가 300 거의 400분까지 나가니까 한 거의 2000그릇? 어마어마하네요. 정갈하게 몸단장 마친 김치말이 국수. 드디어 손님상에 하나 둘씩 도착하는데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제는 입이 즐거운 시간입니다. 국수는 소리 내면서 먹어야 제맛. 양이 많아요. 쫀득쫀득하고 풀지도 않고 맛있습니다. 퍼지지도 않고 이게 살아있지 않아요? 탱글탱글. 유독 쫄깃하고 탱탱한 면발. 그 비결은 삶는 시간에 있다고 합니다. 1분 1초의 차이가 면발의 생명을 좌우한다는데요. 5분 정도 물을 저정해도 돼요. 마법 같은 5분의 시간이 지나고 바락바락 찬물 샤워를 마치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꼼꼼히 헹궈주는데. 얼음 물에 얼음. 얼음이네요. 예. 통째로 얼린 얼음물에 두 번 헹궈주는 게 탱탱한 면발의 비결. 국수 좀 쫀득쫀득해요. 쫀득쫀득. 김치말이 국수의 첫 번째 비법. 손님이 다 먹을 때까지도 쫄깃한 식감을 잃지 않은 면발에 있었습니다. 퍼지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두 번째 비법도 안 찾을 수 없겠죠. 눈 깜짝할 새 한 입에 면발을 흡입하는 사람들. 그것도 모자라 그릇째 들고 시원한 국물 마시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뭐가 있었냐는 듯 싹 비워진 그릇들. 국물 한 방울이라도 남길 수 없는 맛이라는데. 속이 그냥 뻥 뚫릴 정도로 아주 시원하고 일반 국수보다 좀 진한 느낌? 일반 김치 국물하고 틀리니까요. 뭐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다고요. 사람들의 입맛에 사로잡은 특별한 육수. 다른 곳에서는 절대 맛볼 수가 없다는데요. 배추와 무, 양파, 달콤한 배까지. 이렇게 각종 채소에 다진 마늘과 빨간 고춧가루를 넣고 풀죽으로 마무리하면 김치말이 국수의 핵심, 진한 육수가 완성되는데요. 잠깐만요.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마무리. 깔끔하고 매콤한 맛을 내는 고추씨가 빠지면 안 된다고 합니다. 서늘한 곳에서 한 두 달 정도만 지나면 맛있는 이제 김치말이 국수가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숙성이 지금 돼가는 과정이에요. 위로 채소가 둥둥 뜨면 숙성이 제대로 잘 됐다는 증거. 밑으로는 깔끔한 김치 육수만 남는다고 합니다. 건더기 먹어도 맛있어. 반짝이는 붉은 빛깔이 보이시나요? 와.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절대 맛을 낼 수 없다는데. 살짝 얼려야죠.
만우 사골만을 사용해 12시간을 꼬박 구워 만든 뽀얀 사골 육수와 쇠고기 사태를 넣어 끓인 고기 육수까지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데 김치 국물하고 저희 사태 국물하고 그다음에 사골 국물하고 희석해서 예, 국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 집에 대대로 내려오는 세 가지 육수의 환상적인 혼합 비율. 신맛과 담백한 맛이 절묘하게 어우러집니다. 김치말이국수의 두 번째 비법. 살얼음이 동동 떠있는 얼얼한 육수에 숨어 있었네요. 이가 시릴 정도로 차가운 비법 육수로 한 그릇 말하는 김치말이국수. 상에 내려놓기 무섭게 먹기에 바쁜데요. 드시지만 마시고 한 말씀 해주세요. 고소한 맛을 낸다 그럴까?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이 국물 맛이 감칠맛이 나면서 담백한 맛이 같이 어우러져 있는 게 최고입니다. 저기 저 위에 올라간 하얀 고명 때문이라는데요. 담백하고 고소한 맛의 정체, 바로 두부였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더 이렇게 으깨야 하나요? 실수로 찰져가지고 뭉쳐지기도 잘 뭉쳐지고 더 맛이 부드러워져요. 육수의 신맛을 잡아주는 게 두부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김치말이국수에 김치가 빠지면 서운하겠죠? 이 집의 마지막 비법, 한 소금 올린 열무김치. 약속이라도 한 듯 모두들 열무김치를 올려 먹는데요. 여름 김치 하면은 열무김치잖아요. 네, 그래서 더 시원하게 먹을 수 있다는 거. 열무의 퍽 쏘는 맛하고 그리고 같이 곁들여 먹는 김치 맛도 최고인 것 같아요. 손님들의 칭찬이 자자한 열무김치. 사장님이 항상 직접 담근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열무김치인가요? 씹히는 식감도 열무가 훨씬 낫고요. 그래도 김치말이국수에는 열무가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근데요, 다녀나 맛있어.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담근다는 열무김치.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열무의 아삭한 맛을 살리기 위한 사장님의 노하우라고 하는데요. 한 통 한 통 담아내는 손길에서 정성이 느껴지는 만큼 잘 익어야 할 텐데요. 하루 정도 밖에 놔뒀다가 그 다음에 냉장고에 들어가서 한 이틀 있다가 이건 숙성콘에 넣어놨다가 바로 쓸 수 있어요. 열무김치로 가득한 냉장고. 열무는 잘못 익히면 쉽게 군내가 나고 쓴맛도 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상온에서 하루, 저온에서 이틀이면 아삭하고 톡 쏘는 맛의 열무김치 완성! 김치말이국수와 기가 막힌 궁합을 자랑하는 녹두전과 만두 대령이요. 김치말이국수에 꼭 같이 곁들여 먹어야 제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만한 단짝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흰대떡에다가 국수 말아갖고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고 시원하고 좋네요.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궁합이. 뭐 차가운 거와 뜨거운 거에 뭐 조화라고 할까 뭐 이런 거. 국수로 모자란 배를 채워주는 만두와 차가운 기운을 감싸주는 녹두전. 쫄깃쫄깃한 면발에 대대로 내려온 육수의 조화. 고소한 두부를 포함한 8가지 고명으로 맛을 낸 김치말이국수. 과연 별점은 몇 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두 개 별점 어느 정도 될까요? 내 눈으로 오늘도 어김없이 엄격하게 평가해줄 3인의 별점 평가단. 일행과 함께 손님으로 위장해 몰래 식당을 찾았는데요. 각자 태연하게 자리를 잡고 음식을 기다리는 평가단. 면밀하고 예리한 평가가 기대됩니다. 드디어 나온 음식. 육수 먼저 들이키고 신중하게 맛을 봅니다. 네, 반응을 한번 봐야겠네요. 먼저 열무김치를 먹어보는데 국물도 시원하고 참 좋은데 글쎄 이... 글쎄 이... 뭔가 부족한 게 있는 걸까요? 0.5 깎입니다. 시청자 평가원도 신중하게 맛을 음미해봅니다. 김치말이 국수인데 두부가 들어가서 고소한 맛이 나는데 김치가... 열무김치에 무슨 문제라도... 김치 맛있어 보이던데? 시식을 모두 마친 세 명의 평가단. 아, 어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는 가족들. 긴장되는지 눈을 떼지 못하는데요. 열무국수 하면 단백질이 좀 부족한 것이 단점일 수가 있는데 그 단백질을 이렇게 두부가 잘 조화시켜줌으로써 굉장히 큰 장점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아쉬웠던 점은 건면을 쓰시는 것 같은데 생면을 썼으면 면이 좀 더 쫄깃쫄깃한 맛을 내지 않았을까 생각이 있습니다. 4.5! 제가 드리는 별점은 4개입니다. 오. 두부에 알맞은 조화, 하지만 면발에 조금 아쉬움이. 감사합니다.
조명 그 자체 색감도 그렇고 여러 가지의 영양소가 다 들어있어요. 골고루. 그래가지고 네, 그거는 아무도 따라할 수 없는 그런 김치말이 국수. 면 산다 이겐 산다. 면을 한 그릇을 먹는 시간은 한 10분 소요하거든요. 7, 8분 정도까지 국수가 그 식감이 상당히 살아있어요. 아쉬운 점은 두 그릇을 넣음으로써 오히려 그 국수의 식감이라든 그게 좀 상당히 흐려지고 있어요. 제 별점은 4개 반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붙지 않는 면발. 사실 두 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잘했어. 국수장에서 할만하네. 그치요? 일반적인 김치말이 국수처럼 신맛만 나는 게 아니고 특이하게 두부가 들어가서도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 났던 것 같고요. 이분은 벌써 표정이 밝아요. 조금 아쉬웠던 점은 국물에서 맛볼 수 있었던 여러 가지 맛들이 면만을 먹었을 때는 100% 감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제 별점은 4.5점입니다. 신맛을 잡아준 두부와 담백한 육수. 100점이네. 완전 100점. 해보지 않았던 이런 경험을 또 하게 해서 너무 고맙고요. 또 좋은 평가 주셔서 너무 고맙고 단점은 저희가 잘 보완해서 그때그때 아주 신경 써서 잘 손님 접대하겠습니다.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고유의 맛. 새콤하면서도 고소한 국물 맛이 일품인데요. 여름철 김치말이 국수 한 그릇으로 무더위를 말끔하게 날려보는 건 어떨까요? 야, 우리 제작진